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의 활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지만 보건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생계 문제, 경제 문제라는 것이 아주 꼬이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전과 후 옳고 그름을 아주 잘 정리한 칼럼이 나왔습니다. 3월 4일 날 조선일보에 실린 정진홍의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라는 그런 칼럼에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홍 말입니다. 왜 초등 단계에서 대중국 방역선을 확실히 치지 않아 야기된 사태를 이제 와서 국민 보고 개고생을 도맡아 감수하라 하는 것인가? 애초에 중국과 거리두기를 확실히 했으면 우리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결국엔 일상과 생업을 접으라는 말을 에둘러 해야 할 이유가 아예 없었던 것 아닌가? 사욕의 눈이 가렸던 것이죠. 시진핑의 상반기 방한만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에도 덕을 볼 것이고 그동안 자신이 범했던 많은 실정으로부터 상당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적인 그런 이익의 눈이 가려서 중국과의 거리두기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 결국은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엉뚱한 곳에 그 원인을 돌린다고 해서 숨기거나 감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정진홍 칼럼니스트 주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 판단한 일의 결과를 왜 국민이 온통 뒤집어쓰야 하는가 말이다. 우한 코로나에 죽으나 집 안에 갇혀 굶어 죽으나 다를 게뭐 있냐 이런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다 분통 터져 먼저 죽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언론조차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지 이런 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정부는 어떻게든 언론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들은 상황을 상당히 과장하지 않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축소해서 전달한 실정입니다. 현장의 실상은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낮아진 상태로 국민 일반에게 전달되고 유튜브 방송에 대한 광고 탄압, 광고 제한, 노란 딱지는 지금은 거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알려진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정진홍 칼럼니스트 주장입니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마스크 사려고 몇 시간이나 밀착해서 줄 서게 만드는 것은 정말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닌가. 정작 마스크 사려고 줄 섰다가 감염이 될 판이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속출하는가. 전국 곳곳에서 부족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이 형성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줄을 길게 선 모습을 보면서 저는 1960년대 집집마다 물통을 들고 급수차 앞에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 서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세상이 당신들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인가?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저만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좀 세대들은 그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당신들이 만들려고 했던 가보지 않은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정진홍 칼럼니스트 주장입니다.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에 먼저 퍼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마스크 사겠다고 장사진을 치며 몇 시간을 기다리다 허탕친 날에도 줄선 우리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김없이 대량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 잘난 지원 약속을 지킨다는 말과 함께 정작 중국은 우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민에 들었으자 이제는 역으로 우리 국민의 입경을 인정사정 없이 막고 있는 판에 어김없이 우리 생명에 구명조끼나 다름없는 마스크는 중국을 향해 지금도 하염없이 날아가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인도적 지원 운운하며 이해하란 말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책 없는 정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은 빵에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2월 4일날 대만은 마스크를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야기죠. 멍청한 정부인 거죠. 정진홍의 주장입니다. 마스크조차 살수 없어서 국민들이 분노하자 이 무능한 정부는 학교에 학생들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 놓은 마스크를 수거해서 시중에 풀고 있다. 돌려막을 것을 돌려막아야지. 당연히 중국으로 향하는 마스크 지원을 멈추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고 한마디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입만 열면 정의니 평등이니 하는 것을 외쳐왔지만 정권의 민낯이란 것을 요즘에 생생히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정진홍 칼럼니스트 주장입니다. 어디 마스크뿐인가 의료복 방호복 등 보호 장비 일체도 중국으로 우선 지원하는 통에 동이 나다시피 해서 정작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이 더 이상 갈아입을 방호복 여분조차 없게 되자 이 정부가 기꺼이
끝 하는 말은 방호복이 없으면 의료용 가운을 대신 입으면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중 운명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절대 한중 운명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뿐만 아니고 의료진을 사지로 내보는 문정권의 무능함과 무대책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정진홍 칼럼니스트는 주장합니다. 마스크 품귀가 일어나자 빨아서 재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가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라는 말 한마디로 프랑스 대혁명을 촉박한 것을 연상시킬 만한 일 아닌가. 이 모두가 정작 국민적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정부가 마스크와 의료용 방호복 등 필수적인 생명보호 장비를 중국 지원에 우선적으로 몰아서 지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러니 도대체 문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는 볼멘 소리가 전국에서 메아리츠 아우성 아닌가. 이러니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는 볼멘 소리가 전국에서 메아리츠 아우성 아닌가. 맨정신으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재인 정부의 조치입니다. 그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오염원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들은 그와 함께 갈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살고 자식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